안녕, 줄리예요. 오늘도 줄리의 일기 열어볼까요? 캐리. 제목, 아빠랑 어색해요. 날씨 맑음. 우리 아빠는 출장이 많아서 집을 비우시는 날이 많다. 그런데 아빠가 드디어 출장에서 돌아오셨다. 우리 딸, 잘 지냈어요? 네, 아빠. 안녕하세요. 줄리, 기분 안 좋은 일 있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네? 아니요, 전혀요. 그래?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네. 너무 오랜만에 아빠를 봐서 그런지 어색했다. 줄리? 네. 아빠가 선물 사왔어. 어때? 예쁘지? 우와, 예쁘다. 아빠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주신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아빠와 어색해서 그런지 좋다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줄리? 아빠랑 산책 다녀올까? 아니요, 저 오늘 숙제가 많아가지고요. 그래? 알겠다. 숙제 열심히 해. 아빠에게 죄송했지만 아빠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아, 다 했다. 근데 오늘따라 숙제가 되게 일찍 끝났네. 아, 레오한테 전화 한번 걸어볼까? 여보세요? 레오야, 뭐해? 놀이터 나가서 놀려고. 왜? 아, 나 심심해가지고. 그럼 놀이터로 지금 나와. 응? 줄리, 뭐가 저렇게 신났지? 아, 알겠어. 안 그래도 나 아빠랑 단둘이 있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아, 알겠어. 이따 봐. 아빠, 저 친구랑 놀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놀다 와. 네, 다녀올게요. 하, 다행이다. 아까 했던 말 못 들으셨겠지. 그렇게 난 레오와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왔다. 줄리야, 저녁 먹자. 엄마 오셨네요. 네. 아빠랑 단둘이 있기 어색했는데 드디어 엄마가 오셨다. 그런데 우연히 엄마와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줄리가 나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내가 불편한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당신이 거의 1년 만에 왔으니. 엄마. 나는 줄리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줄리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 속상하네요. 아까 줄리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줄리가 나랑 있는 게 불편해서 밖에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아빠는 내가 아빠를 불편해하는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나에게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았다. 나는 아빠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냥 어색해서 그랬을 뿐인데. 아니에요, 여보. 줄리가 당신 출장 간 날 얼마나 울었다고요. 줄리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앞으로 집에 있으면서 줄리와 함께 좋은 추억을 좀 많이 쌓아야겠어요. 줄리에게 못해준 게 많아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럼요. 그러면 되죠. 줄리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금방 당신 껌딱지가 돼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도 아빠에게 많이 죄송했다. 나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막상 오시니까 레오랑 놀러 나가고. 앞으로는 아빠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고 싶다. 아빠, 사랑해요. 줄리의 일기 끝.